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집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내신 때 곧잘 나오니까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N이 자연수네. 1, 2, 3, 땡땡땡. 그때 FN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최제곱근 N인데 어머나 세상에 가우스 기호가 있다. 가우스 기호는 누누이 공부했지만 이거는 정수값이 나온 거지. 이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렇죠? 그때 문제는 F1부터, 그렇지? F2, F3, 땡땡땡 FA까지, 그렇지? 더했을 때 180이 나오는 이 A값을 구하라고 했어. 우리 뭘 주목해야 돼? 그렇지, 이게 세제곱근이잖아. 그러면 이놈이, 이 N이, 그렇지? 어떤 수의 세제곱근이 나오면, 그렇죠? 이놈 3승이 나오면 별표가 나오는 거지. 그래, 안 그렇지? 됐습니까? 이제 세제곱. 세제곱을 잘 봐야 돼. 그럼 N이 1부터잖아. 그렇지? 그럼 N이 1부터. 그렇지? 1부터. 어디까지 오지? 세제곱? 그렇지? 1의 3승이 더? 여기는 뭐야? 2지. 2의 3승. 그럼 2의 3승이면 이놈은 2로 나오잖아. 2의 3승이 세제곱이면 이거는 2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그렇지. 1점 얼마나 되잖아. 그래서 이 값의 정수값은 1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개 있어? 이게 8이니까 1부터 8, 1이 포함되고 그럼 7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은 7이 되겠다. 그래서 F1부터 땡땡땡 F7까지의 합은 그렇지, 7이 돼. 이 값이 다 1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뭐라는 제? 2의 3승. 8이 좋은 친구들 8부터 이제 3승. 3의 3승이죠.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 이게 3이 되어버리잖아. 3의 3승까지. 여기까지가 2점 얼마가 되죠. 2점 얼마. 이게 2고, 2의 3승이니까. 그래서 2고, 아, 그렇죠? 그럼 8이고, 이건 27이니까 토탈 몇 개야? 27 빼기 8이니까. 19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38이 되겠다. 즉,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F8부터, 오케이? F8부터. 땡땡땡 F26까지 27을 한다고 여기까지 합이 38이라는 거지. 됐나요? 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3의 3승 27이죠. 27부터 이제 4의 3승. 4의 3승이 들어가 버리면 4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이 값이 4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가 3점 얼마 얼마 그래야 돼. 4의 3승은 64에 그래서 이 값은 3이 되겠다. 3 곱하기 64 빼기 27은 얼마지? 37 되겠네. 37. 이 값은 111이 되겠다. 됐나요? 이 소리는 뭐냐면 F27부터 N이 27부터 땡땡땡 F63까지의 합이 그렇죠? 111이 된다는 거야. 거의 다 온 것 같다. 여기 더하면 얼마죠 친구들? 45. 이 둘이 더하면 156이네. 어머나, 180까지니까 24가 모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4에 3승 64부터. 오케이, N. 오케이, N. 5에 3승. 근데 우리는 24가 모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는 4점 얼마를 말해. 정수 값이 4가 되지. 그럼 4가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 24가 되겠다. 그래서 24를 더해서 180이 되니까. 됐니? 그러면 이게 64죠? 64, 6개잖아. 65, 66, 67, 68, 69까지네. 그렇지? F64부터 땡땡땡 F69까지. 그때 합이 24니까. 그래서 이 A값은 69가 되겠어. A값은 69. 너무 꼼꼼히 했나? 뭐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친구들. 세제곱이니까. 오케이. 이걸 주목해야 돼. 이걸. 자, 문제에서 4제곱이면 4승꼴로. 됐나, 우리 친구들? 예.